오늘은 최근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챗 GPT라고 그러거든요. 채팅할 때 챗, GPT. 오픈 AI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회사인데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하고 그리고 Y 콤비네이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러는데요.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지원해주는 회사입니다. 그 Y 콤비네이터를 만들었던 샘 엘트먼. 이 둘이, 실리콘밸리에 여러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1조 원이 넘는 자금을 마련해서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서 2015년에 만들었죠. 물론 일론 머스크는 이제 2018년에 그 이사에서 빠지고 자금만 이제 지원하는 거고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것을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구글의 레이 커츠와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래든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도 인공지능이 우리 인류 삶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이제 일론 머스크죠. 결국 인공지능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발전시키면은 결국은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수준을 넘어설 때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오픈 AI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보이시겠죠? 오픈 AI는 이 인공지능 전반적으로 인류에게 어떻게 이로 방향으로 인공지능을 발전시킬 것인지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AI 밑에는 이제 오픈 AI INC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LP라고 있는데요. 오픈 AI INC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단체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렇게 1조 원을 넘는 투자를 받고 시작했지만, 인공지능은 정말 돈이 많이 투자되는 연구죠. 그렇다고 결과가 바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돈을 쏟아부을지 모르니까, 웬만한 회사가 하기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그걸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 수익, 사업을 할수 있는 오픈 AI LP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회사를.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더라도 자기들의 기술로 성공을 하면은 자기의 투자금액의 최소 50배 이상은 자기들 수익을 안 가져간다. 이렇게 한계선을 정했죠. 여기 오픈 AI LP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1조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죠. 그래서 이 오픈 AI에서 지난 11월 30일 날챗 GPT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챗 GPT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아마존 에코나 아니면 뭐 우리 통신사 KT 진이나 이렇게 홈 스마트 서비스를 이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라면 걔가 설명해주고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런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쉽게 하면 구글에 우리가 단어를 넣어서 검색을 하잖아요. 그것을 문자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설명을. 그래서 GPT는 뭐냐면요. Generative, 그러니까 문자 생성이라는 거거든요. Generative는 문자 생성이고, PT는 뭐냐. Pre-trained Transformer. 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훈련된 문자 생성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그래서 챗 GPT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더라고요. 뭐 한국은 아시아 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와 국경을 접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찾아서 자기가 그 문장을 구성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기존의 구글과 다른 거는 구글은 한국 이렇게 치면은 한국을 설명하는 위키피디아부터 대한민국의 나무 위키부터 이렇게 뭐 백과사전 상식 뭐 이런 사이트들을 연결해서 소개하는 거고요. 이챗 GPT는 자기가 데이터들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는 겁니다.
이것을 7월 30일 날 챗GPT를 출시를 했는데요. 5일 만에 500만 명이 가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이 가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컷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거 자기가 사용해보고 그걸 캡처해서 SNS에 올리고 막 지금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합니다. 왜 이렇게 핫하냐면요. 왜 실리콘밸리에서 그 난리가 났냐면요. 지금 기술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제가 찾은 한국에 대해서 말해주세요서도 보면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남부에 위치한 나라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와 국경을 접합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조선 왕국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약간 이상하죠? 조선 왕국이라고 불린 건 조선시대만 그렇게 불렸죠? 한국은 서양과 일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고구려, 그리고 조선 왕국 시대를 거쳐 이제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문장도 어색하죠? 이렇게 아직은 결함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데이터로 계속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사용자가 많을수록 이 발전 속도는 너무나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불편하지만 그 발전 가능성이 본 겁니다. 지금은 아주 초보 수준입니다. 제가 요즘 한참 인기가 있는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모르겠다. 정보가 불충분하고 아니면은 이게 개인일 경우 사람일 경우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결함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지만 이 가능성이 무지 많다는 것이요. 어디까지 사용할까요, 이게요? 제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한 예를 들면요. 미국에 두나페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공지능으로요. 우리가 이제 고객 불만을 하잖아요. 뭘 결제했는데 상품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보험을 갚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고객 상담실에 연락을 해서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환불받기가 무지 어렵잖아요. 그걸 인공지능으로 해서 대신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 두나페이라는 업체가 여기 오픈 AI의 GPT-3라는 문자 생성 서비스를 이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랬더니 인공지능이 우리가 직접 고객센터하고 채팅으로 문자를 주고 받는 게 아니라 이 인공지능이 그 회사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환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인공이 이렇게 대화를 문자로 대신해 주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고객센터에 사람이 그거 일일이 문자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불편이 오는 거를 이 인공지능이 문자 생성기가 보고 알아서 그 상황을 정리해서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대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발전을 하게 되죠. 이것이 뭐 예를 들면 기자들이 기사 쓰는 것도 주제를 주면은 알아서 기사를 써주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아마 실리콘밸리에서 이챗 GPT에 대해서 열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실리콘밸리 뉴스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끊임없이 기술이 진화하는 세상에서 혁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기존 사업자는 그것이 또 얼마나 더 어려운 과제인지 이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챗 GPT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많은 언론이 그 서비스의 놀라움에 기사를 쓰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구글입니다. 구글이 어떻게 이것을 대응할까? 실제적으로 구글은 오픈 AI가 뭐 지금 막 2, 3조 이렇게 썼지만 10배 이상 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람다라고 그럽니다. LAMDA. Language Model for Dialogue Appl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이것을 벌써 오래전에 구글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인가 아마 순다르 피차이가 이것을 공개하고 그랬죠. 그런데 구글은 아직 이것을 상용화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구글은 이미 광고, 검색에서 나오는 광고로 대부분의 수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광고를 받은 사이트들이 위로 올라가죠. 이 광고로 구글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대화형 인공지능의 검색에서는, 대화형 검색에서는 광고를 넣는 방법이 아직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냥 대화형인데 광고를 막 집어넣으면은 이용자들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용화할 경우 기존 수입에 방해를 받죠. 이것은 이제 보통 카니발라제이션이라 하는데요. 기존 기업들이 혁신을 하기 가장 어려운 게이 부분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받아들일 경우 지금의 수입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해결하기가 제일 어렵고요. 두 번째는 구글로서는 이미 전 세계 최고의 기업이기 때문에 신뢰성의 문제가 스타트업하고는, 오픈 AI와 같은 스타트업하고는 다릅니다. 구글이 이 AI 서비스를 도입해서 조금 문제가 되면은 바로 구글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픈 AI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정보가 나오더라도, 아, 이 친구들은 지금 시작한 거지. 아, 그래도 이 정도는 훌륭하네. 아예 기대를 접습니다. 그런데 구글처럼 이미 20년이 넘고 일반인들이 아예 생활 속에 기본을 생활하는 서비스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신뢰가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기존 사업자들이 혁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구글은 람다를 도입할 수 없는 이유는, 첫째가 자연 언어 인공지능, 자연 언어라고 합니다. 내추럴 랭귀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하는 것은 기계 언어라고 그러고요.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은 자연 언어라고 그럽니다. 내추럴 랭귀지.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 인간의 언어를 배우는 거죠. 자연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자연 언어 인공지능은 아직 불안정하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 서비스를 쓸 경우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구글 검색 광고 비즈니스에 영향을 준다. 이두 가지로 구글의 람다 언어 인공지능 서비스가 오픈 AI의 챗 GPT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상용화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재작년에 돌아가신 하버드대학의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라고 있습니다. 1997년에 혁신의 딜레마라는 책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이분이 파괴적 혁신, 영어로 Disruptive Innovation인데요. 파괴적 혁신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비즈니스를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걸 만든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이제 유명한 조지프 슘페트의 창조적 파괴와 다른 것은,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기술로 전체 산업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건데, 파괴적 혁신은 모든 분야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기존 기업들이 가장 어려운 분야인데요.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는 이게 점진적 혁신과 파괴적 혁신이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점진적 혁신은 서스테이닝 이노베이션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일을 해가면서 조금씩 조율을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회사의 경영진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오늘의 문제를 조금씩 해결하는 것인데, 문제는 아까 오픈 AI처럼 밑에서 시작한 회사들이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은 어느 순간에 수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 사업자를, 점진적 혁신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파괴해버린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 Disruptive Innovation을 합니다. 그것이 문제거든요. 저도 처음에 클레이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에 대해서 정확히 빨리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 도표로 설명한 걸 보고 이해가 빨랐는데요. 보통 정통적인 기술 커브는 S커브로 그린다고 합니다. 기술이 나오면은 그것이 조금 이렇게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이용자를 할수 있도록 이 개발 단계를 갔다가, 이용자들이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죠. 그럴 때가 어느 순간 이 점유율이 높아지면 거기서 또 다시
이 멈춘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S커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괴적 혁신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게 스타트업이라는 게 나오면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나오면서 90년대 말부터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스타트업은 기존의 창업과 다릅니다. 스타트업의 정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으로 비즈니스를 안 하면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은 기술 혁신 창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방법의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차별화가 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떡볶이 가게나 치킨 가게를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방법이 아니죠. 이건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스타트업들은 새로운 기술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혁신의 효과가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쳐다보죠. 그래서 하야가 어느 임계점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임계점을 만나면 수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기술 커브가 파괴적 혁신 기술 커브죠. 이것을 전통 S 커브, 기술의 혁신, 기술 혁신 S 커브하고 합쳐지면요. 그게 왼쪽 도표입니다. 처음에는 이 빨간 점선 있는데 보면은 기존의 사업자들이 봤을 때 기존 기술은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임계점을 만나서 폭발하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어느 순간에 기존의 기술 곡선을 초월해 버리죠. 이때부터는 기존의 사업자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기술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곡선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설명했죠. 디지털 시대는 절벽 곡선이다. 가다가 임계점을 만나면은 잠복기를 지나서 임계점을 만나면 절벽으로 떨어지고, 가다가 임계점을 만나면은 잠복기를 지나서 임계점을 만나면 절벽으로 올라간다. 이 도표가 클레이 크리스텐슨 교수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영역입니다. 기존 기업들도 기술 혁신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는데 어떻게 맞췄냐면요, 고객은 이렇게 맞춰서 했습니다. 옅은 파란색이 상하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밑에는 기술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후기 사용자들이죠. 그래서 최저 기술 만족 고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스마트폰 피처폰을 쓰는 사람 있고요. 휴대폰으로 전화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최저 기술 만족 고객입니다. 더 좋은 기술이 필요 없고요. 또 최고 기술 요구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리 어답터들이죠. 위에 있는 옅은 파란색이고요. 그 중간에가 지금 기존 업체들이 비즈니스로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영역입니다. 주류 고객의 요구 성능이죠. 이 주류 고객의 요구도 기술이 계속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Sustainable Innovation, 지속적인 혁신은 저렇게 까만 직선을 그립니다. 문제는 기술, 파괴적 기술 혁신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어느 순간에 저렇게 수직으로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은 저걸 항시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전에 콘텐츠 방송사에서 콘텐츠 사업을 할때 아주 큰 사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VOD라고 씁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즐기는 거죠. 비디오 온 디맨드죠. 국내 VOD 매출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디어 매출이 보통 2조 원에서 3조 원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2008년에 482억, 그죠? 그리고 2014년에 2,300억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사업자들이 아무도 안 쳐다봤죠. 그러니까 제가 경영회의에서 계속 보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연 40%, 50%씩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자. 그래서 이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성장 속도가 너무 큽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쳐다보는 겁니다. 왜냐면요, 그 당시에 방송사에서 KBS, MBC, SBS, 이런 방송사에서 한 방송사가 벌어들이는 광고가 한 7,500억 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체 시장이 2,000억도 안 되니까 쳐다볼 수가 없죠.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모바일 광고도 뭐 2014년에 4,800억
100억 수준. 아마 광고 전체 시장이 5조 원이 넘다 그랬죠?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VOD가 IPTV에서 제일 많이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IPTV 광고도 2014년이 720억 원. 그런데 저 성장세를 보십시오. 저는 이 임계점이 2014년과 2014년이라고 본 거, 13년과 14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2018년을 넘어가면서 2020년에 2018년을 넘어가면서 급성장을 하면서 2020년에 온라인 광고가 오프라인 광고를 추월했습니다. 콘텐츠 사업 수입, VOD 수입도 콘텐츠의 광고 수입을 추월한 지가 한참 됐습니다. 예, 지금은 넷플릭스, 그죠? 티빙, 웨이브, 디즈니 플러스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하면 드라마나 예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이루어졌죠? 이만큼 파괴적 혁신은 어느 순간에 임계점을 만나면 정신 못 차리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괴적 혁신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많이 예를 든 게 코닥인데요. 코닥은 왜 그런 파괴적 혁신을 겪었을까요? 이것이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한 VOD 광고나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너무 낮거든요. 너무 낮으니까 아무도 안 찾은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를 70년대 중반에 개발했습니다. 코닥의 엔지니어가 디지털 기술을 먼저 개발해서 경영진한테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그런데 경영진들이 웃으면서 나가면서 바로 그 기술을 폐기했죠. 왜 폐기했을까요? 이게 똑같습니다. 그전에는 코닥이 단순히 혁신을 멀리하다가 망했다 그러지만 코닥이 이런 파괴적 혁신 기술을 그 당시에는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엔지니어가 개발한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는 용량이 0.0001 메가바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시죠? 다 이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휴대폰도 여러분들은 256기가 이런 거 쓰잖아요? 0.000 메가바이트니까 이 지금 같은 사진을 넣으려면은 정말 집체만한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디지털은 2의 자승으로 지수함수로 상승하잖아요. 이것이 2003년에 임계점을 만나면서 수직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코닥은 망하면서 2012년에 망한 것이죠. 계속 꺾어지면서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런 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5년에 미디어 혁신 전략, 그러니까 이렇게 파괴적 혁신 시대에 기존 미디어 회사들은 어떻게 혁신을 할 건가, 이 혁신 전략을 세우면서 그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게 이것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투트랙 전략을 펴야 됩니다. 오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사업 영역은 최대한 지키는데 문제는 확대를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 자동차다. 그러면은 내연 기관은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만 회사의 정책이 내연기관을 확대하는 걸로 가면 안 됩니다. 내연기관은 언젠가는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은 어떤 역할이냐? 지금 현대자동차가 매일매일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최대한 지키되 온라인 모바일, 새로운 디지털 기술 영역에서 끊임없이 기획을 포착하는 겁니다. 여기는 계속 실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투자해보고 이 실험도 해보고 그러면서 어떤 기회가 포착됐을 때 거기에 확 밀고 그것이 임계점을 만나서 터지게 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경영행위가 바뀌죠. 지금은 경영행위의 핵심은 리소스 재배분입니다. 인력과 자금을 어느 부분에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미래 전략을 정확하게 방향 설정을 하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리소스를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소스 배분을 산업화 시대에는 위에서 밑으로 하향 분배를 했거든요. 지금은 부서장에서 CEO로 상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면 미래 비전에 의해서 리소스를 재분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부사장한테 맡길 경우는요, 기존 영역을 지키는데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소스가 기존 영역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CEO로 리소스 재배분을 옮기는 거고요. 미래 비전은 어떻게 설정하냐? 방향 설정이 중요하거든요. 미래의 방향 설정을 잘못하면은 그 회사는 망합니다. 방향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용자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아니고요. 우리한테 어떻게 돈벌이가 되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이용자의 가치 창출을 높일 것인가, 이 방향으로 미래 비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위해서는 리소스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거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 인기를 끈 거는 이 개념 때문에 그럽니다. 리소스를 소유하면 그걸 내 것이 에셋이 된다 그럽니다. 유산 자산이라 그러거든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보유했을 때 리소스를 이게 아니 맞맞을 경우는 그거는 유산이 되는 것이죠. 유산자산. 그래서 처분도 못하고 우리의 부채가 되기 때문에 리소스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Doing more with less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실리콘밸리에서는. 뭔 얘기냐면 기존 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리소스가 모자랍니다. 기존 기업들은 기존 사업도 지켜야죠. 새로운 사업도 해야죠. 그러니까 새로운 온라인 모바일에서 기회도 찾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리소스를 양쪽으로 해야 되는 게 모자라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은 원래 리소스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그래서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하는 것을 모든 CEO부터 밑에 말단, 맨 밑에 있는 직원까지, 현장에 있는 직원까지 어떻게 지금의 일을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것은 적극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입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래서 기술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그겁니다.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가능한 세대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요. 제가 수도 없이 관찰합니다. 지금도. 기존의 조직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기존의 조직의 CEO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더 적은 것으로 더 적은 것을 하는 겁니다. Doing less with less라고 합니다. 이것은 망하는 기업의 표본이거든요. 어려워지니까 비용 절감에 모든 경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기존 사업은 점점 더 쭈그러들고요. 기존 사업이 점점 더 쭈그러드니까 리소스는 점점 더 부족하고, 그러니까 미래의 방향은 절대 꿈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망하는 기업의 표본입니다.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그래서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리소스를 확보해야 되니까 더 적은 것을 어떻게 더 많이 할 것인지, 더 많이 할 것인지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는 방법이 아니면 더 적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기존 기업은 이런 파괴적 혁신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이렇게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성과, 지금 사업을 지키는 안정성과 미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건가 하는 민첩함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안정성과 민첩함은 어떻게 보면 서로 대립하거든요. 이 두 개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그리고 리소스를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지키기 위해, 두 가지를 추가하기 위해서 리소스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 영역의 지속적인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된다. 왜 출구 전략이냐 하면요, 기존 사업이 값어치가 없어지면 아무도 안 삽니다. 아무도 안 사요. 왜냐, 값어치가 없는 걸 누가 사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아직 30, 40% 이상 값어치가 남아있을 때, 내가 주위의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적어도 시장에서 40%의 값어치는 남아있어야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지만 기존 사업을 언제 처리할 것인지, 이게 출구 전략입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기존 기업은 이 파괴적 혁신에 살아남느냐, 죽느냐가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오픈 AI의 우리 인공지능 언어 서비스 챗 GPT-i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출시 닷새 만에 500만 가입자를 기록하면서
거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뉴스를 전해 들으면서 구글의 고민, 그리고 기존 기업의 혁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파괴적 혁신 시대에 기존 기업은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